이번 주 계속해서 이웃나라 중국의 새해맞이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중국 저장성에 있는 한 마을의 전통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빨간색 종이에 외국인들이 서툴게 한자를 적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붉은색 종이에 붉은색 옷, 그리고 붉은색 용까지 온통 붉은색 소품들로 가득하죠. 자,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치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대 중국에 살던 사나운 괴물을 붉은 종이를 붙여서 쫓았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자, 이런 바람을 담아 새해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